안녕하십니까 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말씀, 어, 예고한 대로 어,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어, 파동을 좀 자세히 보면서 어,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한번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자, 일단은 먼저 제 채널이고요. 네, 대문이 진짜 심플하지요. 화려하지도 않고 네, 저는 이렇게 담백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올려 드렸는데 동영상에 가시면 네 여기 확인 여기 있네요 삼성전자 파동 상세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코스피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괴리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파동은 삼성전자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어제도 제가 어, 파동에 대한 어, 설명을 좀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봐주셨습니다. 널리 알리셔서 어, 좀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좀 하시고요. 재생목록 조금 좀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처음 방문 처음 오신 분들은 여기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좀 깊게 하실 분들은 캔들 기초강의, 그 다음에 엘리어트 피보나치. 네,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 있고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이한 가지 신호와 돈 버는 신호 공부. 뭐 해봐야 몇개안 됩니다. 이거. 잘좀 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게 되면, 네, 나름 시장에 대한 기준이 생기시고요 다른 사람한테 절대로 뭐 물어볼 일이 없습니다. 이제는. 네, 아시겠죠? 그래서 물어보지 마시고, 스스로 공부하셔서 여러분 신호를 찾으시기 바라고요. 여기는 다 예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해 보시고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실전 연습이다.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실전 연습이다. 연습이 안된 상태에서 여러분들 저기 운동도 그렇고요. 네, 탁구 뭐 기구 네, 그다음에 총쏘는 거다 연습을 해야지만 잘할 수 있죠. 똑같습니다. 주식 시장도 연습을 통해서 기량을 연마해야. 아, 그게 내 돈으로 되는 거지. 그래서 최소 한 3년은 연습 매매를 하시라. 몇 년? <laughs> 3년. 네. 뭐 지금부터 돈이 있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예. 네. 돈이 있어도 아주 적은 금액을 가지고 연습을 하고 들락날락 해보고 경험을 해보고 좀 부지런하시면 일지도 써보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예. 네. 뭐가 된다? 네.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아, 어 어, 조금 힘들매도 불구하고, <laughs> 이렇게 매일 영상을 꾸준히, 오늘도 오전에 올라갔죠. 지금도 이것도 오전에 올라갈 건데, 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라. 그래서 어, 이 루틴이 진짜 똑같습니다. 아침, 장마감, 저녁. 아침, 장마감, 저녁. 주말에는 아침, 오후.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사이사이에 중요한 내용들. 삼성전자, 파동, 그 다음에 여기 코즈부, 붕괴 시작, 확인, 확인, 확인. 예,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여러분들 징후, 뭐, 뷰, 예.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보시면, 눈에 띄시거든요. 그 다음부터 들어가느냐? 아니에요. 진짜 열심히 <laughs>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 엄청나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변에 그냥 전화만 주십시오. 야, 저 대산이란 놈이 뭘 하는데, 야, 이번에 잘 맞췄대. 그래서 한번 공부해보자. 공부해라. 연습하래.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절대로 사람 말 믿지 말고, 대산도 믿지 말고, 주변에 소위 잔문가라고 하는 애들, 완전 이번에 잣됐죠. 그래서 잣이 맛있는 건데, 어, 좀 이상해요. 그죠? <laughs> 농담입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어, 잘 판단하시고, 잘 하시고, 공부밖에 없다. 사는 길은. 네. 그 다음에, 매매는 진짜 단순하게 한다. 네. 제 모터죠. 공부는 무지하게 깊게, 매매는 졸라 단순하게. 예. 네, 그렇게 꼭 명심하시고요. 자, SK 하이닉스 월봉입니다. 네. 자, 지금 파동은, 네. 2008년 12월 저점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점이 얼마냐? 6,100원입니다. 그래서 고점이 어디서 끝났냐면, 네. 2021년 3월 고점으로 해서 얼마? 15만 500원입니다. 무려 한 20배 이상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우리나라 시총 2위죠. 네. 엔솔 빼고. 그래서 얘를 파동으로 분석을 해 봤더니, 5파까지 갔더라.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1파, 2파, 그 다음에 자, 3파, 4파, 그 다음에 5파. 끝. 네. 정확하게 진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습니다. 네, 파동에서 진짜 멋, 아주 멋진, 진짜, 진짜 멋진, 네. 그림을 그렸다.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런 파동 이후에 자, 그러면 우리는 요거를 오파 충격파동, 상승파동이라고 하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게, 자, A파, B파, 현재 C파가 진행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파동이, 자, 1, 2, 3, 4로 갈 수도 있고요. 자, ABC, 현재는 ABC라고 판단을 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한데? 어, 코스피 추격파진하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 예. 지금 현재 고점으로부터 한40% 내려와 있고요. 음, 그래서 지금 일단은 여러분들도 한번 카운터를 좀 해보시고 상승 파동 네, 궁금하시면 이제는 이제 우리 그 하락 파동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A 파, 그다음에 B 파, 그다음에 C 파, 주봉으로 보시면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 3월 2일 주간에 이제 역사적 고점을 찍고요. 네. 얘도 역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급격한 하락이 있었습니다. 작년 10월까지. 예. 그리고 나서, 자, 얘가 시총 2위다 보니까 뭐가 조절이 되죠? 네, 예. 코스피가 조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 반등을 시키면서 코스피 하락을 저지했습니다. 세력들이. 음. 자, 그러면서 다시, 자, 여기가 어디냐. 올 예. 2월 14일 주간입니다. 이때, 폭락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파동 상으로 자, 요게 다섯 개의 a 파동 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보이시죠. 한번 그려볼까요? 음, 하나, 둘, 자, 셋, 넷, 다섯. 자, 그러면 a 파동이 다섯 개로 내려온다는 얘기는 여기에 충격 파동으로 내려왔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알아두세요 다섯 개로 나오면 하락할 때 파동이 아. 이거 대세 하락으로 가겠구나. 완전히 골로 가는 파동 생겼네. 이렇게 예, 판단하시고요. 근데 갈줄 알았더니 더갈줄 알았더니 파동을 딱 그리고 예, 반등이 정확하게 들어왔죠. 하나, 둘, 셋 이렇게. 네. 그래서 b 파동 형성이 됐고요. 그래서 5,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c는 무조건 5예요. 다섯 개 파동 아시겠죠? 뭐라고요? 예. 5입니다. 5, 3, 5. 예. 네, 그래서 요 다섯 개 파동이 마무리가 될 때가, 예, 코스피의 저점이 아닌가, SK 하이닉스 저점이 아닌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러면 얘는 지금 현재 어떻게 파동이 진행이 됐을까요? 자, 하나, 둘, 하고 지금 세 개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C가 다섯 개라고 그랬으니까 C의 이 지금 1파동, 그 다음에 C의 2파동, C의 몇 파동? 3파동 진행 중,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조만간에 4파동 나오고 5파동 마무리 하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 되셨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좀 보시는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의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나스닥을 따라갑니다. 나스닥에서도 반도체 쪽의 섹터 아니면 반도체 지수를 따라간다. 그러면 현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예상 폭락, 어, 예상 폭락치가 마이너스 80%입니다. 현재 마이너스 40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반이 더 까인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상당 폭더 내려갈 수도 있다. 왜? 예, 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음. lg 센서를 빼고 어 걔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네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상세 파동 잘 파악하시고 자5파동 a 그다음에 자 하나 둘셋 여기 고점 자 내려왔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 지금 자 1파 2파 지금 3파 진행 중이다 음 그래서 아직은 좀더 지켜보자 예 네,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주 어, 월봉에서 이제 예상 가격을 보면 지금 여기가 저점이라고 그랬죠, 그죠자 여기 여기가 38%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38%딱 찍으니까 반등 세게 들어왔죠. 예, 진짜 얘는 정석적으로 가는 겁니다. 자, A파, B파, 61.8%, 정확하게 찍고 지금 여기 이제 저점을 붕괴 중이에요. 네, 이번 달에 네, 저점이 89,700원. 여기 저점이 얼마냐면 9만 500원 이죠 그래서 저점 지금 붕괴가 되고 있어요 여기. 그래서 정확하게 38% 부근에서 반등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현재 어디를 향해서 달려간다 여기가 61.8% 부근이에요 6만 1000원이 네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 여기에 도달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다시 한번 여기로 도달할 걸로 보이고 있죠네 그러면 자, 요거는 자 피보나치 되돌림에 의한 에, 목표가고요. 자, 피보나치 확장에 대한 목표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A파니까 자, A파에서 위로 쫙 올려서 찍은 다음에 여기 B파의 고점에 딱 찍고요. 네, 그러면 네, 어, 지금 예상가격은 조금 틀리게 나오네요. 네, 123% A파에 자, 요기까지는 기본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72,600원 그다음에 좀더 내려가면 58,000원 조금 더. 자, 요게 그 확률이 높죠. 그래서 피보나치 되돌림과 그다음에 어, 피보나치 확장에 의한 요 값은 조금 차이가 나네요. 하나는 61,000원, 하나는 49,000원. 그러면 자, 미국 시장에 따라서 나스닥 상황에 따라서 요거는 변동성이 있다. 기본은 얼마까지 간다? 예, 네, 7만 원까지 갑니다. 보통 에이파의 길이만큼 가는 게 정석이지만 네, 정석이지만 시장 상황이 변동이 되면 58,000원, 49,000원까지도 갈수 있다. 그러면 자 58,000원이면 얼마냐? 네, 60%고요. 그 다음에 네, 어, 49,000원이면 67%. 아, 요게 이제 버블 붕괴 급에 아니면 진짜 완전히 시장이 폭삭하면 돌아버리면 여기까지 갈 수도 있다. 77%, 34,600원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기본부터 해서 123%, 138%, 161%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상해 볼 뿐이지 이게 꼭 간다 안 간다 논쟁은 별 필요가 없다. 현재는 확실한 사실은 a파 b파 현재 c파가 진행 중이고요. 앞으로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팔로우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조적으로. 보조적으로, 파동 말고, 어, 사실은 이 지표가 더 정확해요. 자, RSI 값, 여기 보시면, 자, 여기 고점이 얼마냐. 네. 자, 여기서도 고점이 증가하면서 폭락한 기억이 있죠. 네, 이렇게. 다이버전스 생기면 반드시 폭락합니다. 그런데 여기와 78이죠. RSI 값. 현재 여기 고점이 얼마냐? 76이에요. 네, 2가 낮죠 그런데 엄청나게 고점이 올라갔어요. 이런 거는 대폭락이 나옵니다. 예고했죠. 제가 그 전에. 작년 2월달에 아이고 이거 조만간 갑니다 맛이 완전히 가고 있죠 지금 현재 아래 사이 값 얼마예요 42죠 어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예. 여기 30 근처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예, 38까지 그런데 이번에는 38을 이제 밑돌아서 30 근처로 올 겁니다 그때가 여기서 어디서 걸리느냐 자 그러면 걸리는 걸 한번 볼까요 자 짜자자잔 자 고점에 그딱 찍고 요자요 때쯤 음 그래서 언제냐 네, 올 8월달 8월달 경우는 한 요거 한 7만원대 예 네, 7만원대 자그 다음에 어, 그러면 지금 얘는 뭐예요 반등이 세게 들어왔죠 그럼 얘는 이거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무슨 파동? 이 파동만 그러면 여기서 들어오는 반등은 약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어, 거의 뭐60% 이상 반등은 안 들어올 것이다 그랬을 때, 자 8월달에 한 7만 원대, 자 그다음에 어, 내년 한 중반 대가한 5만 원, 5만 8천 원이나 4만 9천 원더 내려가면 네, 한 어, 3만 원대까지도 이거를 예상을 해놓고 이게 뭐랑 같다고요? 코스피랑 거의 같습니다 지금. 네, 모양을 잘 보세요. 이거는 삼성전자와 아, SK하이닉스는 글로벌 주식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경각심을 어, 일깨워 드리는 겁니다. 예. 미래의 주가는 제가 어제 파동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모른다. 그렇지만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어느 정도 레인지는 잡고 있자. 그러면 최소 어디까지 간다? 72,000원까지 간다. 예. 그래서 올 8월까지 달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7, 8월 두달 동안의 하락이 깊을 수도 있고, 뭐 평범하게 갈 수도 있고, 잘좀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킬러 C가 만약에 이 e 파동대로 간다면 킬러 C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완전 끝판왕은 내년 한 중반, 네. 중반쯤 네,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여기 바닥을 형성을 하면서 뭔가 매수의 기회가 주지 않을까. 가격은 모르고요. 내년 중순 정도까지가 58,000원, 49,000원 갈지, 34,000원 갈지가 결정이 될 것이다. 예.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오히려 SK 하이닉스가 진짜 깔끔하고, 어, 아주 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네. 잘 보이시죠? 음. 자, 이런 모습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한 확인을 잘 하시기 바라고, 지금 저점 붕괴되고 있고요. 저점 붕괴되기 시작했으니까 어때요? 살벌한 일들이 발생이 될 수가 있다. 현재 c 의 3파가 진행 중이다. 그러면 이 폭락각은 살벌하다.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안전벨트 잘 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3파가 되니까 어때요? 네, 엄청난 뭐, 갭도 생기고, 뭐, 짱때 음봉에 정신 없죠? 음.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앞으로 코스피를 가늠해 볼 수가 있다. 음. 어, 제 생각에는, 자, 우리 일반인들이, 음, 좀 어떤 저점 위치가 왔을 때, 여기처럼 이렇게 풍덩 빠지고 이랬을 때, 에, 기회가 될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도 좀 비싸긴 하고, 좀 무겁죠. 근데 에, 얘는 같은 이제 반도체 주식으로서 좀 가벼운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 저도 여기에 지금 관심을 두고 어, 지금 좀더 내려오면 일단은 보초병을 좀 세워보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한 6만 원대부터 서서히 예, 좀 보초병 좀 보초병 그러면 한주두 주만 사놓으세요 예, 그리고 나서 매일 보게 되면 이렇게 거래량 딱 쓰면서 튀는 구간이 나옵니다. 예, 아시겠죠? 여기서처럼 이렇게 퍽샥하고 나서 갑자기 거래량이 튀는 구간이 나와요. 이렇게. 거래량이 없다가 그죠 튀는 구간. 그래서 우리는 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노려본 노려보는 것도 괜찮다. 자 주식 시장은 경기에 6개월 정도 선행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극에 달았을 때 내년 말이나 내년 초가 됐을 때 아니면 훈년까지도 좀 보면서 어 그런 상황들 그러면 주식은 경기 침체가 극에 달아서 뭐 사회적으로 진짜 힘들 때 주식 시장은 그때부터 뜨기 시작한다. 예, 그런 게 하나의 신호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딱, 아, 신호를 보고, 이제 슬슬, 어, 좀 이렇게 신발을, 어, 고무신을 시어, 신고 좀 뛰어볼까요? 고무신 신고 뛰어보자, 펄짝, 예, 신 봤다, 예, 이런 거 나오면 슬슬슬 모아가시면 된다. 사라는 말씀은 제가 이거 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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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샀어요. 그런 말은 못 드리고요. 근데 고무신 신고 뛰자. 이런 말은 할수 있죠. 신 <laughs> 봤다. 예?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어, 좀 저축을 많이 해 놓으세요. 네, 돈을 많이 모아 놓으시고, 이번에 예, 이제 다시 폭락을 하고, 그래서 지금 내려오는 칼날은 절대로 잡는 거 아니다. 아직도 지금 희망 고문 애들 하는, 많아요. 주식 사세요. 예, 이제는 네, 어, 뭐 고용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인플레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여러분한테 희망고문하는 겁니다. 희망. 예, 여기에 속지 마시고, 자 대산이 고무신 신짜 뛰어보자 뽈자 예, 신봤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지금은 제 기준이지.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론적인 가격들만 오늘 쭉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거는 참고만 하시고요 예 네, 언제 바닥이 생길지 모릅니다 왜 얘가 6천원에서 출발했거든 그럼 6천원까지도 갈수 있는 거예요 네 아니면 6천 아, 5천 9 90원까지도 갈수 있어요 이게 네 아시겠죠 6 100원인데 6천원까지도 갈수 있는 상황이다 네, 아무도 몰라요 미래는 그렇지만 예상은 해보자 예이 네, 정도는 보통은 가더라. 예. 네. 6만원대. 그러면 그 전에 제가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아, 진짜, 이거 말씀, 얘기를 해야지. 제가 이렇게 딱 치고, 대, 큰 은봉에 나랑 거래량 세게 들어왔거든요. 한 2주 동안에. 이거, 아유, 행잉맨. 이거 완전히 갔는데요. 맛이. 작년 3월달쯤에. 이거 다 파셔야겠는데요. 그랬더니 돌아오는 거는 야이, 이 쉐리야, 막 이러면서 욕만, 바가지 먹었어요, 그래서 근데, 결과는, 네, 제가 맞았네요. 여기 또, 반등, 아, 이거, 한, 꽤 올라갑니다. 어, 이제, 그러면서 뭐냐. 아 이제 간다, 이거야. 가기는 개뿔 61.8% 쫙하게 찍고 내려오고 있잖아요. 예. 세력들은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많이 속여요. 예. 그니까, 지표대로 하시고, 캔들, 거래량, 분석대로 하시면 전혀 깔일 일이 없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네. 월봉을 보시면서 이제 바닥이 나오기를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무신 신고 한번 열심히 뛰어보시고요. 네. 산삼도 한몇불리 깨서 이제 드시기를. 네. 그래서 저점에서 엄청난 물량을 담으면 300만원 담으면 만약에 3만원인데 300만원 담으면 300만원 어치. 삼천만 원 담으면 삼천만 원 어치 예 그다음에 3억 담으면 3억원 어치 먹는 겁니다 이익은 그러면 자 상승은 상승을 하잖아요 바닥 찍고그 수익률은 알아서 챙길 것 나는 1 0가 좋아 나는 2 0가 좋아 아니야 나는 1 0 0가 좋아 예 상승 대세 상승으로 간다는 얘기는 어마무지한 얘기죠 네 예. 파동을 그리고 간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느냐 예 오파동 끝까지 가서 다 잘라 먹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자, 아무튼 잘좀 보시고 여러분들 꼭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스피를 똑 닮았다. 아시겠죠? 예. 네. 자, 그러면 이따 오후에 300종목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